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울끼리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상해 씨를 암컷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파이리를 잡을 건데요. 오늘은 암컷으로 안 잡고 또 다른 재밌는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제일 큰 사이즈의 파이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사이즈의 파이리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샌드위치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큼직 불꽃타이, 빨간 피망 슬라이스, 머스타드, 그리고 매콤 스파이스입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달콤 스파이스를 제외한 아무거나 스파이스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짜자잔, 반짝 불꽃, 칭호 불꽃, 큼직 불꽃입니다. 네, 나왔다. 여기 나왔어요. 바로 앞에 있네요. 아주 좋아.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사이즈가 크긴 크네. 다 큼직 징표가 달려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왕따심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왕큰 녀석을 잡아야 돼요. 오! 야! 보이네. 느낌 아니까. 아, 노란에, 노란에. 야, 너 더 숲으로 들어가 봐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요런 느낌? 오케이, 알겠어. 일단은, 큽니다. 샌드위치를 먹었으니까. 짜랑! 와,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봐라. 우담 봐라. 오, 쉣! 와, 뭐지? 제일 큰 애라서 뻑이는 거 아니냐고? 아, 뭐야, 설마 한 방에 제일 큰 녀석 나온 거야? 어머! 와, 야, 얘 포획률 뭐야? 아, 이럴 수가. 오케이, 와. 와, 빡세다, 파일이. 바로 확인하러 가자. 이러면 사이즈 몇이야? X라지? 2X도 안 돼? 이런 쓰레기 같은 파일이. 얘 아니야? 나왔다. 자, 지금 그리고 또 미션이 있어요. 이로치 파일이 울트라볼로 잡기. 아, 일단 암컷인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예, 이로치 파일이 암컷이 나오면 성공이거든요. 나이스. 나이서. 아, 근데 안 커 보여. 딱 봐도. 그지 않아? 얘 뭔가 비실비실해 보이는지. 와, 얘 무슨 확률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아, 쉣. 오케이, 뻑큐. 형도 늙으면 파이리처럼 머리카락 없을 듯. 응, 너도. 난 머리숱 많아서 괜춘. 응, 너 군대 가서 방탄 헬멧 쓰면 바로 벗겨짐. 그때부터 시작임. 오케이! 나이스! 돈 내놔! 돈 내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크기입니다. 꽤 큰 편? 이것도 왜? X라진가? 1시간 반 했거든요. 이로치 두 마리 나쁘진 않아. 나왔다. 역시, 역시. 그래, 이거 봐. 아,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얘 암컷이었어? 야, 왜 또 암컷이 이렇게 잘 뜨냐?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 굿보이. 저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좋아, 한 마리 더 뽑을 수 있어요, 정도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다음 시리즈는 진짜 우두머리 이로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도입한 건 참 좋아. 근데 좀 많이 티가 나게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두머리처럼. 그럼 진짜 잡는 맛 있을 텐데. 그 낚시도 빵이 크면 좋잖아요, 기분이가. 어! 아, 그렇지! 또 한번 맞아볼래? 오, 뭐야? 또 나왔다. 야, 도망간다! 오른쪽에 있었는데. 오케이, 좋았어. 아, 헛찌를걸. 잡기 편할 텐데. 야, 왜 이렇게 잘 잡혀? 요 녀석. 제발. 평범한 아이들보단 꽤 큰 것 같아. 제발. 오! 아, 씨. 2X라지야. 젠장. 몇 마리까지 잡아야 되는 거야? 빌어먹을. 야, 여기 우리 조우작으로 해보자. 너무 힘들다. 야, 큼직 조우 레벨 3 레시피 아시는 분. 반짝 효과를 버리는 거지. 반짝 효과 버리고. 칭호 큼직 조우. 아, 이걸로 나왔다. 와, 어떻게 알았어? 가봅시다. 반짝 없어도 물량으로 대체. 웅님이 알려주신 자판기 자리로 간다. 피크닉 자리도 아니야. 심지어 피크닉도 안 해도 돼. 개꿀. 그야말로 딸깍 자리. 자, 딸깍 자리 보이시죠?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잠깐만. 아, 15마리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좋아. 그리고 옆으로 갔다가 쓱 나오면은
그대로 리셋. 이게 지금 미쳤어요, 이 자리. 저처럼 큼직 타이니 이런 거 안 하실 거면은 이걸로 하세요. 이게 짱이에요. 반짝 조금 먹으면 여기 진짜 금방 나오죠. 어! 나왔다. 제발 제일 큰 거 왕큼직으로 나와. 쫙! 좋았어. 잡혀라. 나이스. 근데 트리플렉스라진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딱 봐도 커 보이진 않아. 평범한 아이들보단 꽤 큰 편인 것 같아. 엑스라지.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렇지 나왔다. 잠깐 사이즈 좀 보자. 아유 큰지 모르겠어 그냥. 아씨. 아 대발이 나은 것 같긴 하다. 내일은 대발로 하던 거야겠다. 컵탕수육이요? 탕수육 나왔다. 도망가지 마! 좀 커 보이지 않아 얘들아? 오! 머리통이 좀 큰데? 야 놓칠 뻔했다. 암컷? 오! 아 2X라지야 이게. 마지막 녀석. 이게 느낌상으로는 제일 커 보였거든? 아 제발 이제 편하게 치킨 먹자. 아 2X라지. 여기 갔다가 다 지우고. 어우 야 오우 쉣. 오 예스! 와우! 아 대발이 답이었다. 큼직 작업은 대발로 하세요 님들. 야 진짜 크다 이번 거. 그치? 오오 커? 오케이 잡았어. 아, 근데 이게 제일 큰 사이즈 같아. 되게 커 보였는데? 그럼 불안정한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와호! 크냐? 좀 통통한 것 같기도 하고. 튼실하지 않아? 뭘 안 크다야. 튼실하게 생겼구만. 수컷이어도 좋아. 어림도다. 나왔다. 일단 이 둘만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 사이즈니까 제일 큰 애는 아닌 것 같아. 젠장. 잡았어. 어? 나왔다. 아 작은데? 나이스. 2X라지. 엑스라지. 나왔다. 큰데? 해골몽인가? 아니야 진짜 커. 골격이 크잖아. 거의 파이릭의 하승진인데. 나이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가지가. 나뭇가지가. 어? 얘 아니야? 맞다 맞다. 어 죽일 뻔. 야 딱 봐도 작다. 그지? 아 딱 봐도 너무 작잖아. 아닌가? 좀 큰 것 같기도 한데? 같이 있어. 어? 나이스. 굿보이. 얘거든요? 제발. 쉣. 야, 왕큰 파일이 잡기 진짜 힘들다. 둘 다 같은 사이즈였네. 아, 아따매. 가유가 이루치를 나눔하는 그날까지? 그런 일은 없을걸? 오케이! 엄청 커 보이진 않는데? 그냥 전향인데? 나이스! 그래도 빨리 잡혀줘서 고맙구만. 다른 증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을 따르는 파일이.
사람을 다루는 파일이 졸린 파일이 적극적인 파일이 오 이거 멋있는데? 행복해 보이는 파일이 뭐야? 오호호 일찍 일어난 파일이 야 씨 다 나온다 다 나와 씨 아 그냥 좀 되게 안 떠요 지금 너무 억까야 지금 원래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하나 정도 나왔거든요? 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오늘은 한번 껐다 켰으니까 오늘은 나오겠지 나왔다 이봐 이게 맞지 아 어제 계속 무슨 어젠 진짜 억까 너무 심했어 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커야 되는데 지금 바로 딱 옆에 있는 애를 봤었을 때는 사이즈가 커 보이진 않아요 1호치 파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예요 나이스 아, 허점 치니까 한 방에 잡힌다 기대 안 한다 보자 2X라지 아! 대량 발생한 포켓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 이루치를 하도 많이 잡았더니 대발도 끝나버렸네 아 이 자리 좋았는데 강제 이주해야 되잖슴 어! 한 마리 떴다 제발 사이즈 어 옆에보다 좀 커 보이는데? 예스! 어? 커 보여? 아닌가? 허점 찌르기 오케이 두 마리째 오케이 검사 받을 거 두 개 처음 잡은 녀석 제발 제발 아 엑스라지 씨 아우 하... 미치겠다 뭐야 집밥해라 대머리들 미치겠다 나왔다 와 이제 한 마리 떴네 별로 안 커 보인다 아니죠 장시간은 뭐 가이오가도 있고 히드런도 있고 그거 막 130시간 막 이러는데 140시간 이거는 뭐 귀엽지 귀엽지 귀여워 금방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금방 뜬다고 하고 지금 5일째야 이 사람아 가이오가는 얼마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 난 정말 그때 지옥이었어 그 뒤주 같은 방음부스 안에서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 마냥 그땐 캠도 없었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 머리 막 쥐어 뜯으면서 와 제발 좀 머리 쥐어 뜯으면서 했어요 진짜 작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커 보이진 않네요 나이스 What a big 오 2X라지였네? 꼬레? 아 이렇게 많이 잡았다 한 마리 정도는 좀 나와주면 되지 않나 지금 거의 한 저번에 나눔 한 게 세 마리인가 그러지 않나? 아 지금 거의 접혀있어 마음 꺾이다 못해 접혔어 아 진짜 오늘은 좀 나을까 살아와 루저 외톨이 그 다음 가산 몰라 아, 센 척하는 겁쟁이 이건가? 오! 아이씨 깜짝이야 이씨 드디어 다른 포켓몬 이루치가 하나 나왔네 레벨볼 간다 나이스 좋았어 오케이 요거지 크다 머리통이 크다 오케이 크지 않아요 님들? 엄청 크잖아 봐봐 크잖아 어? 크잖아 봐봐 크잖아 왕 크잖아 이렇게 엄청 크잖아 커 안 커? 빨리 크다고 말해 커 안 커? 알겠어요 커요 때리지 마세요 커 안 커 그냥 콱 씨 그냥 겁나 조그맣다고? 니 똥이다 이씨 아 작다 아 작어 확실히 작어 오케이 몇 분 남았냐 어우 딱 봐도 커 보이진 않았거든요
오! 뭐야! 얘가 큰 거였어! 얘가! 오케이! 나이스! 와! 야, 전혀 우리 기대 안 하고 있었잖아! 와! 어, 얘가 큰 거였어! 와! 아, 도파민! 아, 미친 도파민! 아. 와, 티가 거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와, 눈 커진 것도 대단히 이제까지 본 방송 중에서 눈 제일 컸음. 아하, 커다란 파일이. 크크크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 다 포기한 목소리였는데. 큰 포켓몬 잡았으니까 작은 애랑 또 비교해봐야지. 근데 최고로 작은 사이즈의 파일이는 제가 지금 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적당히 작은 놈으로다가 잡아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와, 어, 야, 확실히, 아, 등치 살벌하네. 어? 등치 살벌해. 진짜 크기 차이 꽤 많이 나네요. 머리 한 개 정도 차이 난다. 그럼 완전 작은 아이돌은 진짜 작겠다. 엄청 엄청 작겠다. 그죠? 와, 완전 그 새끼 파이리 같아. 진화 한번 시켜볼게요. 야, 작은 애 엄청 귀엽다. 얘는 진짜 커 보여. 야, 그 성격도 더 고약해 보여. 야, 근데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큼직 말고 작은 걸로 잡으시는 게 좋겠다. 오, 요 정도 사이즈 차이. 좋아, 리자몽 진화. 아, 작은 걸로 도전할 걸 그랬나 봐. 작은 게 엄청 귀엽네. 큰 거는 그냥 졸라 크기만 하고 기분 나쁜데? 야, 작은 리자몽. 아, 또 리자몽 되니까 또 모르겠다. 그 흑자몽은 큰 게 간지지. 아, 이걸로 봤을 때는 엄청 큰지도 잘 모르겠어. 어, 딱, 아, 땅에 앉으니까 그 느껴진다. 와, 크긴 크구나. 와, 크긴 크네. 진짜 머리 하나 정도 차이네요. 아, 너무 힘들었고요. 아, 진짜 다시는 크기작으로 깝치지 않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크기작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확률이 3만 분의 1이라고? 3만 분의 1이래요. 예, 여러분 하지 마세요. 유바.